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최근 로블록스 게임 중에 가장 핫한 게임인 도어즈, 최근에는 그룹 가입자 수가 200,000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 인기 게임 도어즈를 그대로 베낀 게임이 포트나이트에도 있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로블록스 도어즈는 엘스플리시에서 만든 게임으로 누적 방문자 수가 24억이 넘는 인기 게임이야. 다양한 괴물들과 좋은 연출력으로 이 게임을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지. 그런데 맵의 구성과 게임 방식, 괴물의 생김새까지 똑같은 게임이 포트나이트에 있다고 해. 물론 포트나이트 제작자가 만든 것은 아니고 포크리라고 불리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유저가 만든 맵인데 R33VV라는 유저가 만든 것으로 보여.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22년 10월 1일이었는데 로블록스 도어즈가 흥하면서 덩달아 최근에 다시 나타난 것 같다고 해. 그런데 괴물의 생김새를 보면 오히려 조금 허접해서 웃기기도 하지. 엘스플래시는 이 게임에 대해 나에게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게임인 건 맞지만 약간 웃기다며 이 게임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 사실 포트나이트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유저가 모드로 만든 것인데다가 따로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한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